오, 안 들어간다. 여기 걸린다. 잠깐만. 이거 뚝.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 아, 네. 아, 나중에 이제 기름때 막힌 거면 이제 식당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배관 구조가 이상해서 막히는 거다. 그러면은 이건 건물주 분이 반반씩 부담을 하시던지 이제 해서. 일단. 이게 배관 구조가 제가 듣기로는 예. 지수정이랑 예. 수가 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건물이랑 1층에 이 여기가 정화주죠? 정화주 예. 그러면 다 일로 다 연결이 돼. 예예. 그러면 식당에만 책임을 물. 그렇죠. 예. 잠깐만. 근데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게 지금 있어요? 다 기름이에요. 이게 다 기름. 예, 기름이에요. 여기. 아, 그러면 식당 것도. 예. 나중에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에 막히면. 배관 세척 다 해놨으니까 다음에 또 맡기면 원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조상 문제가 없는데 기름때 막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살면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자주 막히고 이제 배관이 만약에 기울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막힌다 그러면 이제 건물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죠. 900 안 좋은 것 같아 기울기가. 아이씨, 여기 끝에, 그럼 여기 뭐가 빠져야, 아, 이. 잠깐만. 기울기가 안 좋은 것 같다. 기름이 앞으로 못 나가고 다 뒤로 나가는 거 보니까 기울기가 안 좋아 지금. 혹시 중간에 맨홀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중간에. 여기 중간에요? 예. 없어요? 아닌데 느낌이 차 세웠는데 거기에도 뭐 맨홀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네. 얘가 부딪히는 게 네. 나와 네. 지금 맨홀이 나 갈로 한번 찍어볼 텐데 아까 그 라인 여기 맞죠? 네. 예, 일단 갈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 길 묻어가지고.
어? 많이 들어간다. 여기거든? 잠깐만. 가로 찍어보자. 지금 15m가 딱 거긴데 딱 똑같아. 가로 찍어봐. 그냥 물이 잘 빠져야 배관 안에가 깨끗하게 보일 텐데 지금 잘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노즐 자체 안 들어가요. 지금 내시경도 안 들어가고. 저희가 느껴보면 알잖아요. 이게 기름인지 아닌지. 근데 제가 혹시라도 여기 맨홀이 있나. 근데 지금 도시곡에서 최근 한 거네, 보니까. 이거는 파다가 건진 거예요. 여기 일주일 전. 그쵸.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하면 돼. 도시가서 공사에다가. 일단은 확실한 건 세척한 다음에 그 배관이 정말로 끊어졌는지, 아니 눌렸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저 뭐야 나중에 도시가스에다가 얘기를 하면 돼요. 예. 빨리 얘기.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라 이제 아마 커팅하다 잘라 먹었던지 커팅해서 잘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그냥 땅 속으로 스며든 거죠. 저거 막힌 거 처음이죠, 그죠? 네. 예. 지금 계속 어차피 물이 차 있어서 끝에서 당기면서 봐야 돼 이제. 물을 뒤로 추진하면서. 아. 안 되면, 안 되면 석션 해야지. 야, 오늘도 보이기 시작하지, 이제. 배관이 찌그러졌잖아요. 그죠? 건드렸어요. 건든 거죠? 아까 보셨죠? 네. 예, 자. 일단 커팅한 거예요. 건든 거예요. 임시 대충 막으는 거야. 사진 찍어요. 잠깐만요. 약간. 예, 확실해져요. 예, 딱 보이잖아요. 보이죠? 예. 연결은 돼 있긴 조금씩 나가요. 조금씩은 나가는데 제대로 안 해놓은 거죠. 그냥 건든 거잖아. 이거 봐요. 아 보이죠? 예. 예, 딱 그 지점에 딱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도시가스 공사에서 건드렸는지 파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안 그러다가 이번에 최근에 그런 거잖아요. 예. 딱 이 여기로만 물이 나간 거예요. 제가 이거 100% 건든 거예요. 딱 봐, 이제 확실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물을 다 빼니까, 이쪽 오니까 이제 다 보이잖아요. 카메라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좀 눌렸어. 거기. 예, 카메라가 안 들어갈 정도로 부속을 안 쓰고 불로 지져서 넣은 거거든요. 꺾인 거죠. 가스 배관도 지나가고
어쨌든 배관공사 할 때 도시가스도 불러야 되지만 팠는데 이걸로 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구청 교통과나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되죠. 나라에. 예, 예, 어차피, 예. 기가 막히네. 일단 알고 계세요. 일단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예. 먼저 전화를 해. 왜냐면 여기 무조건 팔려면 도시가스 주변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고 까고. 예. 확인해. 예.